서울대공원에 와 있어요. 오늘 서울대공원에서 청계사 코스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려고 합니다. 오늘 원래 혼자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왔는데 친구가 옆에서 나타났다. 아, 친구의 로망이 산에서 김밥 먹기. 나는 왠지 따라간다. 트랙스타 가방을 메고 계시네. 저도요. 청계산 등산로 가는 길. 이 길이 등산로인가 아닌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서울대공원 2번 출구에서 나와서 쭉 오다 보면 동물원이 있어요. 동물원을 끼고 우회전하시면 이런 아스팔트 길이 나오는데 이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등산로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돼요. 청계산 등산로 입구. 가파르다고? 너무 가팔라요. 저 힘들어요. 한 2분 올라온 것 같은데. 약간 내가 좋아하는 둘레길 같은 느낌이랄까? 이거 등산이에요? 둘레길이요? 이거는 등산입니다. 아니야, 이제 계속 완만한 코스가 이어집니다. 이게 완만해요? 완만하잖아. 성질을 생각했는데. 무슨 소리? 평지 같은 산. 오. 할머니, 네. 오고 계신가요? 아, 그럼요. 이 정도면 돼야 마시라고 나올 수 있지. 좋아요. 저도 좋아요. 아주머니 뭐 하세요? 분량이요. 3초. 바람아 불어라. 갑자기. 야 세윤아. 아니 등산복 이렇게 예뻐 보일 거야? 그래? 내가 원래 까만색이랑 흰색을 좋아하니까 오늘도 블랙 앤 화이트로 입고 나온 건데. 바람막이는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재질로 만들어진 거라. 아 진짜요? 뭔지 알아?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재질? 재활용. 어 맞아. 좋은 거잖아. 맞아. 그래서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옷이야. 근데 너 뭐야? 내 겨드랑이? 우와. 나 더우니까 좀 열어줄래? 시원하게 열어드렸죠. 우와 신기하지 근데. 너무 신기해. 이거 옷 참 입었을 때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거였거든. 발수 방품이 너무 잘 되는 옷이라서 요즘 이런 시기에 등산할 때 진짜 좋지.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추운데 솔직히 추울 때도 산 올라가면 되게 덥잖아. 지금 우리처럼. 너무 덥네. 그치. 세인아 그런 김에 이쪽도 좀 열어줄래? 너무 까맣게 있었어. 아우 시원해. 원래 나 오늘 혼자 오려고 했었잖아. 약간 시크하게 혼자 등산하는 느낌? 약간 시크하게 혼자 등산하는 느낌으로 오늘 코디해서 온 건데 너랑 같이 왔네. 계단이 몇 개일까요? 나 여기 있고 너 거기지. 아니야. 얼른 와. 아 신달래. 할머니 좀 데려와 주세요. 엄마는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어. 힘드세요? 네 많이요. 뭐가 힘드시죠? 몰라서 울어요? 안 힘든데.
600m! 가는 중간중간에 역시 이정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제 과천 매봉까지 500m! 와, 진달래! 와, 진짜 지난주보다 진달래가 더 많이 피어 있어요. 여기서 갈림길이 나와요. 청계산 망경대까지 3.9km인데, 이 길 따라 쭉 가시면 되고, 과천 매봉 가실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길로 쭉 따라 올라가시면 과천 매봉 전망대가 나와요. 바람이 꽤 불어요. 지금 친구가 계속 힘들어서 못 오겠다고. 근데 오늘이 난이도 중에서는 상중하 중에 하거든요. 완전 초보 코스? 근데 여기가 계단이 약간 많아서 계단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산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계단 싫어하거든요. 오케이, 다 간다. 다 왔어, 진짜. 진짜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여기야, 여기. 세인아, 다 왔지? 다 왔어. 저기야, 힘내. 계단도 많고 사람도 많고. 다 왔다. 안녕하세요. 세인이의 로망 이뤄주기. 자, 그대의 로망이 뭐였죠? 산에서 김밥 먹는 거예요. 오래 김밥일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었나요? 네. 이제서야 풍경이 보이네요. 너무 예쁘다. 그래서 등산을 하나 봅니다. 아니, 아까 이런 거 하나도 못 봤어? 진달래 핀 거? 내가 아까 계속 야, 여기 진달래 같다 계속 이랬잖아. 내 눈앞에 계단밖에 안 보이고. 계단 지옥. 너무 웃기다. 이 정도 내려오니까 조금 따뜻하지? 네. 배가 있으니까 따뜻하네요. 또 옛날에는 산에서 막 야호야호 이런 거 했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산에 있는 동물들이 놀래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고 그런 일이 되게 많아서 야호야호 하는 것도 금지라고 하기보다 이제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안 하는 거지? 하지 않기를 권하고는 있고. 매너지. 그래서 아까 그렇게 음악 틀어놓고 다니는 것도 비매너고 사실 나는 비추. 비추! 아, 예쁘다. 너 올라올 땐 안 보이더니 갑자기 피었네. 야, 너 내려올 때 지금 예쁘다 엄청 했어. 아까 올라갈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산이 좋다고요? 네. 근데 아까 산 죽여버리고 싶다며. 삭제 좀 해주실래요? 미안해. 그래, 미안해 산. 나쁜 말 했어. 못 들은 걸로 해줘. 내가 아까 너한테 코스를 정하라고 했잖아. 근데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안녕하세요. 산은 무리해서 탈 필요가 없는 거지. 내 체력에 맞게 타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뭐 산을 정복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천천히 내 컨디션에 맞게 가는 게 중요하지. 그래야 안 다치니까. 왜, 내가 다쳐봐서 알잖아. 맞아. 다 왔어. 정말 다 왔어. 세인아, 아까 우리가 여기서 하셨잖아. 응. 다 왔잖아, 진짜. 와, 내 말 믿지 이제? 다 내려왔다. 왔다. 다 왔다. 당일치기로 가볍게 왔다 갈 수 있는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가볍게요? 그럼 가볍게죠. 헤비했어요. 힘드셨나요? 네. 오늘 이렇게 청계산 등산로 입구에서 과천 매봉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달래도 많이 피어 있었고, 다음 주 되면 만개가 될 것 같아요. 만개하면 더 예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 완만한 구간도 있는데 계단이 많아서 계단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아무튼 화성 끝났고 다음엔 어디 가지? 어, 벚꽃이 너무너무 예쁘고. 아, 이거 예뻐. 언니랑 너무 잘 어울려. 등산복 중에 예쁜 거 처음 봤어. 나는 근데 진짜 마음에 들어. 응, 아, 다 화나게 되는 거 같아. 소재 자체도 진짜 친환경 소재로 만든 거라서 진짜 좋아. 진짜 예뻐. 디자인도 솔직히 진짜 깔끔하고 진짜 시크. 시크. 시크, 시크한 등산이야. 그럼. 시크! 좋다!